유진아. 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병원비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사돈, 여기 회사예요.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지난 5년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미납이래서요. 혹시 명예회장님께 무슨 착오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5년 내내 염치 없이 병원비 받아왔으면 눈치 보일 법도 한데 지금 당당하게 병원비 독촉하러 온 거예요? 아니 사돈, 저는 독촉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독촉이죠? 아니 석 달을 밀리길 했어, 반년이 밀리길 했어, 고작 한 달 밀린 거 가지고 이렇게 회사까지 쫓아와요? 아니, 엄마 그만해요. 솔직히 말이 나와서 말이지, 우리가 겨울이 뭐가 이뻐서 병원비 계속 내주겠어요? 우리 소희 잃어버려, 앞길 창창한 우리 유진이 독수공방시켜, 그런데도 주제의 며느리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봐주고 있으면 사돈도 고마운 줄 아셔야죠. 엄마. 넌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많은 걸 바래? 염치가 있으면 다 내준다고 해도 한두 번은 자기가 낸다고 해야지. 이건 뭐 거지도 아니고. 사돈, 겨울이 제 딸이기도 하지만 그댁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좀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참나,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고. 그럼 이번 병원비는 사돈이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어쩐 일이세요? 우 부장님 보러 오신 거예요? 아, 네. 뭐. 근데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에요. 일 보세요. 난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